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미지 컨트라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두 번째 캐리고리에 해당하는 마네타이제이션 프리페어드 이미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이미징으로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얻는 방법을 배웠는데 사실 MG 기준으로 다이나믹 레인지 즉 0에서 M0까지 available한 다이나믹 레인지에 비하면 여전히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컨트라스트는 좀 제한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 GRE 이미징을 가정하고 T1 값이 500ms과 1000ms인 두 개의 스핀을 생각했을 때 대략 한 100개 TR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스테디 스테이트 컨트라스트가 대략 한 이 정도 되는데 이 전체 풀 다이나믹 레인지에 비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러한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한 이제 두 번째 방안으로서 마네타이제이션 프리퍼레이션을 이용을 하는데 일종의 preparatory pulse sequence, 뭐 B1이나 필요에 따라 뭐 gradient field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저러한 preparatory pulse sequence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높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어떤 마네타이제이션의 차이를 트랜지언트 상태에서 캡처를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스트래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이 마네타이제이션 프리퍼레이션을 이용한 그 이미징 방법을 스키매틱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폴라리제이션 된 상태에서 MG 값은 M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대로 마네타이제이션 프리퍼레이션을 해줘서 그거의 아웃풋이 어떤 우리가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두 가지 다른 혹은 두 개 이상의 다른 티슈에 대해서 다른 값의 MG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 다른 값의 MG 값을 알파 1 M 낫 그리고 알파 2 M 낫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징을 만약에 쭉 하면 뭐 어떤 정해진 TR과 플립 앵글과 등등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면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겠죠. 그죠? 근데 요 스테디 스테이트까지 가기 전에 이 마네타이제이션 프리퍼레이션에서 만들어진 요 상대적으로 큰 그 MG의 difference, 그러니까 저 향상된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기 전에 transient 상태에서 캡처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메인 컨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징을 할 때, 그러니까 preparation 직후에 이 transient 상태에서 이미징을 할 때 어떤 시퀀스를 사용할 건가는 뭐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그 steady state sequence, GR이나 spin echo 등등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강조했지만 우리가 steady state까지 기다리지 않고 transient 상태에서 그 향상된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캡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데이터 애큐이션 그 타임이 제한적이겠죠. 너무 길면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버릴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징 타임이 약간 제한적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한 번의 프리퍼레이션 후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케이스 베이스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얻기는 힘들고 부분 나눠서 얻는 그래서 소위 세그멘티드 이미징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우리가 총 얻어야 될 케이스 베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한 번의 마네타이제이션 프리퍼레이션 후에 상대적으로 짧은 데이터 애큐이션 윈도우 상에서 일부를 얻고 그죠? 다시 한번 마네타이제이션 프리퍼레이션 그 다음에 역시 상대적으로 짧은 이미징 타임에 그 다음에 케이스 베이스를 얻고 등등등으로 해서 쪼개서 우리가 총 원하는 총 케이스 베이스 데이터를 채우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마네타이제이션 프리퍼레이션의 종류는 saturation prepara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이러한 preparation은 이제 T1 contrast를 높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겠고요. 그래서 먼저 non-selective 90 degree excitation을 가해줍니다. 그래서 RF가 이런 식으로 틀어져서 이게 이제 90도 excitation을 위한 RF 혹은 뭐 B1 puls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는데 GX, GY, GG 모두 걸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자, 요 90도 엑스테이션에 의해서 원래
이렇게 서 있던 마네타이제이션이 이렇게 쓰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순간에 mg는 0이 돼 버리겠죠. 그래서 요 90도 엑시테이션 직후에 mg 값은 이제 0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mxy 트랜스버스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러한 스포일러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디페이징이 생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디페이징이 쭉 생기는데 저러한 디페이징의 이펙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향의 그레디언트에 스포일러 그레디언트를 틀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페이징이 X 방향으로도 생기고 Y 방향으로도 생기고 G 방향으로도 생겨서 하나의 박스 내에서 MXY 즉 트랜스버스 컴포넌트가 effectively 0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굳이 뭐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MXY의 I번째 스핀들을 모두 합한 게 effectively 0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90도 엑스테이션 후에 스포일링까지 생각을 하면 MG는 이제 0이 되고 그 다음에 MXY도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적절히 딜레이 타임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MG가 이제 T1 리커버리를 경험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자라고 어느 정도 적절히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세그멘티드 앞서 얘기한 K-스페이스 일부를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1이 짧은 티슈인 경우에는 요 웨이팅 타임 동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자라고 T1이 긴 경우에는 여기 타이포가 있네요. T1입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자라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요 세그멘티드 이미징 직전에 MG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델타 MG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컨트라스트의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티드 이미징이니까 K-스페이스에서 일부만 얻을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일종의 마네타이제이션 프리페어드 이미징 즉 프리페레이션 후에 딜레이 타임 후에 세그멘티드 이미징 하는 걸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원하는 K-스페이스를 모두 채우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지만 이제 90도 엑시테이션 후에 스포일링 그레디언트를 가해주면 MG가 이제 effectively 0이 되고 그때부터 점점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는 T1 recovery를 우리가 이제 saturation recovery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미 우리가 T1 recovery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걸 배웠죠. 여기서 MG0은 그 초기의 mg 값이고 요 e1은 e to the minus t over t1이죠. 요 e1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요 mg0에 해당하는 게 0이죠. 그죠? 그러니까 saturation preparation 직후에 mg 값이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요 텀이 날아가고 결국 뒤에 텀만 남아서 mg를 시간에 따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 saturation preparation 직후에 그 waiting time 제가 t set이라고 표현한 저 값이 이제 main 파라미터가 되겠는데 저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따라 적절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가장 이제 흔한 시츄에이션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두 개 다른 t1 값을 갖는 뭐 예를 들어 t1a, t1b 갖는 두 개 티슈 a, b가 있는데 얼마만큼 기다려야 그 웨이팅 타임 직후에 혹은 그 세그멘티드 이미징 직전에 그 mg 값의 차이가 가장 클 건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델타 mg equal to 티슈 b의 mg 그다음에 티슈 a의 mg를 뺀 값이 지금 요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식에서 얘는 뭐 노운이고 얘도 known이고 known이고 얘만 unknown이죠. 그죠? 그래서 이 unknown t-set을 어떤 값으로 정해줘야 이 델타 mg가 가장 극대화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뭐 analytic하게 풀 수도 있겠고 numerical하게도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preparation 후에 이제 segmented data acquisition 쪽에서도 이제 어떤 그 이미징 시퀀스를 쓸 건가 하는 이제 초이스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프리퍼레이션 자체가 T1 컨트라스트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니까 이어지는 데이터 큐션 쪽에서도 이왕이면 T1 weighted sequence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여러모로. 그래서 뭐 예컨대 좀 전에 설명한 그런 saturation preparation 후에 T1 웨이팅을 위한 GRE acquisition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 MG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두 개 다른 티슈, 즉 하나는 T1이 500ms, 또 하나는 1000ms인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이 이제 saturation preparation 직후입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MG 값은 0일 거고요. 그래서 T1이 500인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리커버리가 일어날 거고 T1이 1000ms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시뮬레이션이 T셋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500ms라고 가정을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egmented data acquisition이 되겠고요. 지금 가정하기를 30개의 TR, 즉 K-space 라인을 30개를 얻겠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요. 그래서 그 적절히 TR과 지금 아마도 이제 10ms의 TR을 이용했을 거고 플립앵글은 15도 정도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 애큐지션 동안의 MG 에볼루션을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얻으면, 즉 RF extension을 계속해서 가해주면 이게 언젠가는 스테디 스테이트 값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 이전에 봤던 요거와 이제 동일해지겠죠. 그렇죠? 충분한 TR이 지나고 나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차이가 작아지니까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요만큼만 얻고 이제 그만두고 그다음 프리퍼레이션에 그다음에 그다음 세그먼트 데이터 애큐지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T1 웨이팅을 원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스테디 스테이트 값도 T1 차이가 커지는 그런 시퀀스를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요 T1 웨이팅이 예를 들어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요 상황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마그네티레이션 프리퍼레이션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컨트라스트의 종류와 그 이어서 가해줄 데이터 애큐지션 쪽에서의 어떤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서로 일치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프리퍼레이션 종류가 인버전 프리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saturation preparation과 마찬가지로 T1 컨트라스트를 위한 거고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유일한 차이가 앞에서 90도 saturation 대신에 이제는 180, 180도 인버전을 가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동일하게 그 spoiler gradient를, 그러니까 MXY를 없애기 위한 spoiler gradient를 주고 역시 적절히 기다린 다음에, 그림이 좀 틀렸네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여기서는 이제 TIMV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segmented imaging을 하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90도 엑스테이션이 아니라 180도 엑스테이션이니까 혹은 로테이션이니까 초기에 M0이었다면 마이너스 M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역시 T1 값이 뭐냐에 따라서 빠르면 T1이 작으면 빠르게 리커버리가 일어나고 T1이 크면 느리게 리커버리가 일어나서 프리퍼레이션 직후에 혹은 애큐지션 직전에 T1 컨트라스트가 극대화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saturation recovery에서처럼 그 T1 recovery를 이제 여기서는 inversion recovery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역시 동일한 MG T1 recovery 수식을 이용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고 여기서 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MG 0이었죠. General expression에서는 근데 지금 그 인버전 직후에 즉 MG 0의 값이 인버전 직후니까 마이너스 M0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대입한 결과이고 그거를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역시 saturation에서처럼 뭐 예를 들어 두 개 다른 T1을 갖는 즉 T1A와 T1B를 갖는 두 개 티슈의 MG 값의 차이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T inversion 혹은 웨이팅 타임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동일한 T1A와 동일한 T1B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 maximum possible 이 델타 MG, 그러니까 MG의 차이가 saturation에서의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인버전 프리퍼레이션이 saturation preparation보다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고 그게 이제 큰 장점인데 그러면 인버전 프랩이 항상 saturation prep보다 좋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미지 컨트라스트는 분명히 더 큰데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가 지금 이러한 어떤 수학적인 분석에서 얻어지는 델타 MG는 항상 인버전 프리퍼레이션 혹은 180도 엑시테이션 직전에 MG값이 M0 즉 폴라리제이션인 상태라는 가정하에서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반드시 항상 성립하는 어떤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그거를 보죠. 그래서 역시 그 두 가지 다른 T1을 갖는 어떤 티슈 A, B를 생각을 했을 때 최초의 180도가 들어가기 직전에는 당연히 M0이겠죠. 그렇죠? 굉장히 리저너블한 가정이죠. 그래서 인버전 후에 마이너스 M0으로 떨어지고 이미 얘기한 것처럼 T1 값에 따라서 빠르게 혹은 느리게 리커버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충분히 T1 리커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세그멘티드 이미징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버전 후에 첫 번째 세그멘티드 이미징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데 충분히 리커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180 인버전을 경험을 하면 예를 들어 느리게 리커버리가 됐던 놈은 더 낮은 상태에서 인버전이 일어나니까 더 조금 떨어지죠.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리커버리가 일어났던 스피는 더 지금 상태 크기 때문에 인버전 후에 더 많이 내려가서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그쵸? 그래서 시작점이 처음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마이너스 M0이었다면 당연히 요 이론적인 꽤 큰 그 MG 디퍼런스가 얻어지는데 시작점이 이렇게 달라지면 예를 들어 얘는 느리게 리커버리가 일어나지만 시작점이 이미 높았죠. 얘보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될 거고 얘는 빠르게 일어나긴 하지만 시작점이 이미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도 결국 여기에서의 그러니까 두 번째 세그멘티드 이미징을 할 때의 MG 디퍼런스는 첫 번째 그것보다 더 작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러한 이슈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충분히 요 첫 번째 세그멘티드 애큐션 후에 요 에디셔널 딜레이 타임을 이제 충분히 줘서 둘 다 풀리 리커버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마치 여기에서처럼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동일하게 인버전이 돼서 역시 두 번째 리커버리에서 시작점이 같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되면 총 스캔 타임이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이 있고 그에 반해서 첫 번째로 봤던 saturation preparation인 경우에는 매 preparation마다 MG를 0으로 리셋을 시켜버리죠. 그죠? 그래서 segmented imaging 후에 어떤 이러한 추가적인 waiting time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MG difference 혹은 image contrast는 작지만 그 총 스캔 타임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T1 컨트라스트를 위한 saturation preparation 그리고 inversion preparation의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히 보겠는데요. 일단 inversion preparation 후에 3D segmented GRE acquisition을 이용한 sequence는 브레인의 anatomy를 보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매우 자주 쓰이는 아주 popular한 그런 스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MP RAGE라고 그 시퀀스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지금 강의에서는 일반적인 기술적인 이름만을 사용하지만 여러 가지 그 펄 시퀀스 조합으로 얻어진 그런 시퀀스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MP 레이즈이고 사실은 얘는 기술적으로 인버전 프리퍼레이션 그리고 세그멘티드 3D GRE가 합쳐진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T1 매핑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미지 컨트라스트는 뭐뭐뭐 웨이티드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냥 정성적인 개념일 뿐이고 정량적으로 그렇게 정확히 어떤 피지컬 유닛을 갖는 그런 퀀터테이티브한 이미징은 아닌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 T1 매핑은 그야말로 특정 박스에서의 어떤 티슈의 T1 값이 밀리세컨 단위로 무엇인가를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퀀터테이티브 메서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 컬러 이미지에서처럼 그 각각의 다른 컬러가 밀리세컨이라는 단위를 갖는 그런 정량적인 값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프리퍼레이션이 다 가능한데요. 먼저 Saturation 프리퍼레이션을 사용한다면 Saturation 직전에 MG가 0이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 약간만 기다렸다가 이미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서클이 표현한 게 이제 이미징을 그냥 스키매틱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러면 리커버리가 얼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어둡겠죠. 이런 식으로 얻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를 또 얻을 때는 역시 Saturation Preparation 후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미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이미지를 얻을 때는 Saturation 후에 가장 긴 웨이팅 타임 후에 이미징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얻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컨대 다섯 개의 이미지를 다른 Saturation Delay 값을 이용해서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동일한 로케이션에 해당하는 이 특정 픽셀에 대해서 쭉 그 다섯 개의 점을 찍은 다음에 컬브 피딩을 하면 그러면 T1 값이 저 스페시픽한 박셀에서 얼마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에브리 싱글 박셀에 대해서 그 예측된 T1 값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 바로 T1 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원리를 Saturation Preparation 말고 Inversion Preparation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Inversion 후에 즉 마이너스 M 난수로 떨어뜨린 다음에 Inversion Delay Time을 짧게 혹은 매우 길게 해서 여러 개의 다른 Inversion Delay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와 비슷하게 얻은 다음에 픽셀별로 Curve Feeding을 이용해서 그 각 픽셀당 T1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어프로치의 장단점은 역시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인버전 프랩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얻는 T1 어떤 값의 accuracy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하지만 인버전 prepared imaging 후에 그 full recovery가 되게 하기 위해서 웨이팅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스캔 타임이 길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